독한 이야기, 돈독한 이야기, 돈독독 진행의 강치원입니다. 자, 저축을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싶으신 분들, 이제 재무 설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경우는 단문 013-3366-8289번, 장문은 샵0988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욱의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돈 버는 토크, 돈독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돈에 대한 독한 토크 나눠주실 재무 전문가 정욱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제 날씨도 더운데 돈에 대한 독한 토크도 나눠야 되고, 하지만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날씨는 덥지만 꼭 알아둬야 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이 초복입니다. 한여름에 있는 세 번의 복날 가운데 가장 첫날이죠. 네. 복날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복날이요? 네. 뭐 당연히 삼계탕 아닐까요? 네. 삼계탕. 맞습니다. 바로 보양식입니다. 네. 올해 7월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이 보양식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날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복날에 생각할 수 있는 경제학. 보양식 같은 경제학이겠네요. 네네. 네. 복날이 되면 뭐 지금 앵커님처럼 네. 조건반사적으로 보양식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보양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에 7세기 진나라 때부터 언급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네. 이제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소고기를 넣고 육개장을 끓여서 보신을 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근데 이제 소고기 구경하기 힘든 서민들은 네. 소고기 대신에 이제 개고기를 이용해서 그 육개장을 끓였던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보신탕의 유래인데요. 이렇게 역사가 깊은 보신탕이 요새 위상이 아주 빠르게 추락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 과거와 달리 개를 반려견으로 그리고 가족으로 이제 키우는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 보신탕의 인기가 상당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서울 시내에 있는 보신탕 가게의 40%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 이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면서 네. 어떤 특정 상품의 소비가 줄면 수요가 줄면 이런 것을 이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죠. 네. 보신탕 가게들도 이런 과정들 속에서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생각해 볼 경제학적인 주제는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닭고기 값이 오르는데 왜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네. 걸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뭐 지금은 보양식의 최고봉은 당연히 죄송합니다. 삼계탕입니다. 예, 그래서 복날이 다가오면 닭고기 값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 닭고기 값이 상승하면 닭고기 업체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죠. 당연히 가격이 네. 올라가니까. 예, 근데 언뜻 생각하면 안 팔릴 것 같아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역시 경제 채널 앵커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닭고기 네. 업체들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심지어 재작년에 그 조류 독감이 막 이제 유행할 때 네. AI 파동이 있을 때 그 파동을 거치고 나서 닭고기 업체들의 업체들이 흑자 전환했던 그런 사실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이게 닭고기는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죠. 그렇죠.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 값이 오르면 당연히 업체들에게는 매출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얼핏 물가가 오르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닭고기, 뭐 지금 얘기 나왔던 석유값 등등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네. 오히려 기업들의 주가를 올리고 경기를 더 팽창시킵니다. 네, 이런 이제 흐름이 있어요. 네. 이게
얼마 전에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한동안 이제 있었죠. 예, 우려를 막 낳았었는데 네. 그런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생각하면 역시 물가가 적당히 올라가는 건 이 경제 현상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물가가 오르면 안 좋다라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식, 무의식 중에 그동안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죠. 경제가 발전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내 돈 가치는 떨어지는. 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경제가 좋아지면 내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를 피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수인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반영되는 주식 또는 그러한 주식형의 어떤 자산들을 품고 있는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를 네. 한다면 물가 상승을 수반하는 경제발전의 어떤 혜택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보양식도 챙겨 드시고 네. 복날이니까 투자도 성공하시고 네. 건강하게 올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초복맞이해서 경제학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독한 토크 저희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먼저 화면으로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집 가난하게 만드는 보험 바로 제 3탄입니다. 매주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아무래도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보험이 우리 집 가게를 갉아먹는다라는 충격적인 좀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또 한 가족의 어떤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잘못 가입한 보험이 우리 집의 가게를 갉아먹는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보험이 네. 사실은 어쩌면 꼭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가계를 우리 가정 경제를 더 위축을 시키는 네.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쭉 짚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네.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정의 보험들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고 어떻게 불필요한 비용을 늘리면서 우리 가정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자료로 갖고 오신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례 통해서 함께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이 사례는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컨설팅 건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제 상품들을 다양하게 갖고 계시고 이 가정은 아들 둘을 이게 약간 그 아들 3이 아니라 아들 둘인데 예, 약간 좀 그 마지막에 좀 오타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빠와 아내 그리고 아들 둘 이렇게 이제 네 명의 식구가 있는 가정입니다. 보시면 이 표의 우측 하단에 월 보험료가 지금 내고 있는 게 100만 원이 살짝 넘습니다. 아, 그렇죠. 예. 50대 초중반의 부부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월납 100만 원씩 보험료 내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분들이 이걸 알고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느 집이나 그렇죠. 보험료를 100만 원씩 내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저축성 보험이 섞여 있으면 모르겠지만 순수 보장성 보험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장성 보험만 100만 원. 예, 그러니까 네. 좀 많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맨 끝에 기납입 금액이 1억 500만 원이나 됩니다. 1억이 넘어요. 네. 지금까지 낸 게. 네. 이거 이제 손해를 안 보려면 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받아야 되죠. 그렇죠. 1억 넘게 보험금을 받는다면 이게 저축이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이제 보험금을 1억 넘게 받는다면 이 가정은 보험금 받아서 좋을 게 아니라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걸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아내의 보험 한 가지 사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남편과 아들들의 보험들 보면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뭐 저 변액 종신보험 뭐 쭉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가정에서 가입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네. 흔히 가정에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이후에 이제 방송될 이 실제 사례들 한번 잘 보시면 우리 집 보험을 리모델링해서 불필요한 비용 줄이고 더 보장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아주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내 보험 오늘은 아내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내분은 51세십니다. 51세신데 지금 뭐 화면이 충분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S생명의 CI 종신보험 그리고 M손보의 암보험 그리고 또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세 가지 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뭐 가입하고 있는 그런 구성이죠? 그렇죠. 종신보험, 암보험, 뭐 운전자보험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네. 네. 제가 전방송에서 이 우리 집 갉아먹는 그 보험들 사례를 쭉 얘기하고 마침 상담 사례를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이 상당히 그 모든 항목에 좀 해당되더라고요. 이 가정이. 네. 자, 이렇게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로 S생명의 종신보험을 보면 이 불필요한 사망보험의 이 사망보장을 위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16만 5,480원 정도를 네. 그 종신보험, CI 종신보험에 내고 계신데요. 네. CI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의 주된 목적은 사망보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자녀들이 군대까지 갔다 온 20대 중후반이에요. 어리죠. 예. 네. 어리기도 하지만 이미 사실 이제 독립할 때가 다 됐죠. 그렇죠. 그러니 부모의 사망보험이 필요하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뭐 보험료가 아주 싸거나 공짜로 사망보장을 할 수 있다면야 당연히 유지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 사망보장을 가입할 필요는 없는 때 아니냐. 그렇죠. 보장의 필요성에 비해서는 너무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뭐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부모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이 이제 20대 중후반이 된 자녀들의 어떤 인생에 큰 타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이제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망보험 불필요한 사망보험에 들어가는 과다한 보험료가 문제가 되겠고 네. CI 그 이제 CI 보험이잖아요. CI 보험이기 때문에 앞전 그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여기 색깔이 좀 안 들어가 있는데 네. 이 CI 보험은 중대한 보장이라는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보장 받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그런 중대한 보장에 한 번만 최초 한 번만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 뭐 중요한 어떤 뭐 성인병들 중대한 질병들 중에 한 번만 아주 까다롭게 보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보험료도 더 비싼 거니까 네. 이런 문제 그리고 이 CI 보험 안에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갱신형 특약입니다. 갱신형 특약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젊은 나이에 갱신형 특약을 이용하는 건 바람직할 수 있어요. 바람직할 수 있지만 때로 이제 보험료를 줄이면서 어쨌든 지금 재무적으로 가난한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 이제 50이 넘으셨어요. 네, 이제 50. 한, 네. 예, 그럼 이제 갱신형 보험은 이제 껑충껑충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게 네. 예, 상당히 그 빠르게 올라갈 나이신데 갱신형 보험을 이제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네. 여기 보시면 뭐 입원 수술 무슨 골절 진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몇십만 원, 뭐 1,200만 원 보상받자고 네. 이런 특약들을 잔뜩 넣어놓으면 결국에 보험료만 올라갑니다. 그렇죠. 보상, 월 지출만 커지는 거죠. 예예. 예. 네. 보상을 받아도 안 받아도 큰 지장 없는 그런 금액들을 굳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실비 보험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입하신 지가 꽤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장 한도가 좀 적고 이런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암보험 있는데 암보험은 그냥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 보험은 암보험은 유지하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여기 이제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하나 갖고 계신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붙이면 연간 2~3만 원이면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매달 13,448원씩 내고 있죠. 네. 네. 그럼 1년에 이제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2~3만 원이면 될 거를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여기에도 적립 보험료가 또 이렇게 좀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계사분들 적립 보험료가 뭐 상당한 저축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만기 100세입니다. 네. 만기에 원금 돌려줘 봐야
사실 손주 사탕값도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네.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아내분의 보장성 보험 가입 사례만 지금 저희가 살펴봤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가입한 문제의 정확한 문제점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임에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했고 세 건의 상품 중에 한 건 정도는 유지할 만하지만 나머지 두 건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내분의 이 보험에 대해서 해결안을 말씀드리자면 S생명의 CI 종신보험은요. 해지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해지를 권해주셨어요. 네, 이거는 뭐 단호하게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어떻게 손을 대서 어떻게 뭐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설계사분들 중에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액 완납이 뭐냐면 이 보험의 일부를 해지하는 거예요. 비율로. 예를 들면 1억 원의 사망보장을 하는 걸로 계약을 했으면 5천만 원만 남기고 5천만 원을 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절반 정도로 보험료를 낮추면서 해지 환급금 중에 절반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나머지 이제 납입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납입할 보험료를 해지 환급금으로 내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역시 이 보험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보험이면 그렇게 감액해서 또 나머지 내야 될 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나머지를 굳이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찾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감액 완납이 유의미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유의미할 때가 별로 없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분이 다행히 이 아내분이 건강이 괜찮으십니다.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셨으면 이 보험을 뭔가 리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근데 건강이 괜찮으시기 때문에 다행인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사망보장도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다른 보장은 안 돼. 그럼 이거 해지를 못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보험이 절대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감액 완납을 하는 것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유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감액 완납은 좀 옳지 않고요. 그리고 요새 워낙 그 유병자 보험들이 많이 나와서 다음번 방송에서 이제 남편분 사례를 얘기하면서 남편분이 이제 당뇨와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리모델링이 됩니다. 유병자 보험들이 있어서 그건 다음에 좀 설명드릴 건데 이제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꼭 뭔가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좀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감액 완납보다는 과감하게 해지하는 게 정답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 S생명 요 CI종신보험을 해지를 하면 여기 특약들이 잔뜩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진단금 아무튼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참 안 좋지만 아무튼 암, 뭐 2대 성인병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장들이 쭉 붙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새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서 불필요한 사망은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이 저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생존 시의 보장들, 건강보장 또는 상해보장 이런 것들은 충실하게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사망을 빼기 때문에 보험료는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암,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없이 그리고 최초 1회도 아닌 암,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을 각각 충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오히려 강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과 2대 성인병 외에 다른 중대 질병 시리즈들을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그 종신보험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원 수술 뭐 이런 골절 등의 작은 보장들은 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좋으시겠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문제점들을 짚어봤는데 자 이렇게 문제점을 짚어봤으면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솔루션까지 또 제공을 좀 해드려야겠죠. 어떤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좀 설명하던 거 좀 이어서 좀 더 완성을 해드리면 그래서 종신보험을 해지하시고 그다음에 대신에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으로 생존시 보장들은 더 충실하게 넣으시고 사망보험률 낮추고 그리고 K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도
해지하시고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넣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종신보험의 이 실비 부분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실비를 이 종합보험에다가 특약으로 붙일 수 있었는데 워낙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불필요한 걸 자꾸 가입을 시키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제 실비는 단독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게 쪼갰습니다. 네. 쪼개서 단독형 실비보험을 하나를 더 가입하셔야 되는데 네. 이 단독형 실비보험은 그 실비 특약 외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보험료 내는 요소가 없습니다. 고객한테는 단독형 실비가 훨씬 바람직한 걸로 개선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의료비들을 종신보험에 있던 것들은 입원 의료비 3천만 원 그리고 통원 의료비가 10만 원밖에 안 되던 것을 다 5천만 원 그리고 25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그 한도를 올려서 점점 의료비가 좀 올라가는 추세니까 한도를 올리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고 아까 그 암보험은 유지를 하셔라. 그러면 이제 보험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이제 보험료죠. 그렇죠. 이렇게 뭐 좀 불필요하다 해서 줄이고 빼고 뭐 더하고 했는데 보험료가 한참 더 비싸지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보험료가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느냐 보니까 조정 전에 거의 23만 원 정도 나왔던 것이 이제 조정 후에는? 조정 후에는 14만 5,454원으로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요. 네네. 거의 한 뭐 지금 9만 2천 원, 뭐 10만 원 가까이를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아까 좀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장은 더 좋아졌습니다. 사망보장. 예, 사망보장 하나만 줄었을 뿐이에요. 네. 사망보장 왜 줄었는가? 자녀들이 독립할 때가 됐으니까 불필요하니까 그걸 뺌으로 인해서 다른 보장을 더 높게 올리고 풍부하게 좋은 보장으로 바꾸고도 보험료를 10여만 원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네, 보험료가 이렇게 10여만 원이나 줄여진다는 게 사실 가계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럼요. 자, 그럼 이렇게 절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요 화면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보험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좀 마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이득이 있어요. 보험료만 10만 원이 준 게 아니라, 지금 종신보험을 해지하면서 이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꽤 적지 않은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아내분은 그 종신보험에서 나오는 적지 않은 1,000만 원대 이 돈이 생깁니다. 이 종신보험을 만질 수 있게 된 건 기존 보험을 유지할 때는 못 만져요.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이 해지환급금이 비로소 가용한 돈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보험 리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가정 경제에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 하신 대로 보험을 쭉 리모델링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손해보험사의 암보험은 기존 거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신규 가입한 게 H손해보험에 주요 진단금과 중대 질병을 넣어서 53,468원짜리 보험을 하나 더 가입을 하시고 단독형 실비보험 2만 7천 원 정도의 단독형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암보장 그리고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중대 질병류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라든지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5대 장기 이식 수술 뭐 이런 어떤 중대한 그 질병에 대한 보장들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꽤 커요. 예. 근데 물론 확률은 낮아요. 근데 보험 얘기하면서 확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옳지 않은 겁니다. 확률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그게 걸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100%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확률을 따질 것 같으면 보험 들지 말고 어떻게든 안 걸릴 방법 찾는 게 더 맞아요. 네. 오히려 확률이 낮으니까 지금 이 중대질병류들의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은 낮지만 한 번 걸리면 상당히 우리 가정경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어떤 그런 질병류들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하는 거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 보장 금액을 적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좀 높은 금액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장이 올라가고 보험료는 더 줄이고 그리고 없던 그 해지환급금으로 없던 큰 목돈이 또 생기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비를 해둬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더 잘 받는 솔루션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돈독한 토크 오늘은 우리 집 가난하게 만드는 보험 제3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곧 내 돈 사용 설명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의 돈독한 이야기를 더 돈독하게 만나는 방법. 스텝 1. 모바일을 통한 참여 방법. 유튜브, 페이스북, MTN 머니투데이 모바일 앱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검색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스텝 2. 문자를 통한 참여 방법. 샵0988번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으로 간편하게 고민 해결. 스텝 3.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 1대1로 자세하게 무료 상담 받고 싶다면 02-2077-6252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당신을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남자 정욱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2회에 걸쳐서 내 변액보험을 부탁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워낙 시청자분들이 변액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익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처음에 가입할 때 판매자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변액보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상담 신청이 상당히 쇄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2편에까지 두 번으로 이제 준비했던 내 변액보험을 부탁해를 그래서 더 좀 횟수를 더 늘리게 됐고요. 오늘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변액보험이면 고쳐서 잘 활용하고 어떤 변액보험이면 버리든지 아니면 가입을 피해야 되는지 그 변액보험 상품을 비교해서 그 변액보험을 선택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버릴 변액, 살릴 변액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이 변액보험은요, 크게 세 가지 상품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액 종신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종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 변액 종신보험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액연금, 변액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변액 상품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액 적립보험이라고도 하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도 하는 그런 보험의 상품군이 있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과는 완전 다른 상품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 세 가지에 크게 봤을 때 이제 상품군이 있는데 이 상품들 중에 어떤 것은 버릴 변액이고 어떤 것은 고치고 살려서 우리의 자산관리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동안 변액보험은 우리 가정의 최고의 자산관리 도구일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품들 중에 그 목적이 그런 자산관리 도구와는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변액종신은 이 상품별로 이제 그 주요 기능을 좀 살펴보면요. 변액종신은 이게 저축이나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망보장이 주된 겁니다. 물론 적립금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저축의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일이 시장에서 너무 빈번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변액종신보험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장성 보험이라고 분류가 되는 사망보장 목적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변액연금은 이름 그대로 연금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변액 적립,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이제 유사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변액 적립 보험은 목돈을 만들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제고하거나 또는 연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품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사업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종신보험의 사업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변액종신도 종신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30%에서 40% 내외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저축인 줄 알고 투자했을 때 한 3분의 1 이상이 뚝 잘려나가고 나머지가 저축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고객이 기대하는 저축 효과 나오기 힘듭니다. 반면에 변액연금과 변액적립은 사업비가 10% 내외가 됩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매년 10% 내외를 뗀다는 게 아니라 납입할 때 한 번만 떼기 때문에 다른 투자 상품들의 매년 떼는 연보수와 직접 비교하는 건 곤란하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사업비를 이만큼 떼다 보니 실제로 저축이 되는 순적립금 비율은 변액종신은 60에서 70% 내외, 그리고 변액연금, 변액적립 이 두 가지는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워낙 저축성이다 보니 90% 내외가 적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떼는 게 보증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변액종신의 적립금은 사실 이거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이 종신보험의 적립금은 내가 만약에 1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면 사망했을 때 1억 원이 나오고 또 적립금이 또 더 나오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종신보험의 적립금은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역시 이런 측면만 봐도 이걸 저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립금 부분이 이 변액이라는 건 펀드로 투자가 돼서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적립금을 결국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속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의 일부로 쓰기 때문에 이 적립금 부분이 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잔뜩 생기면 보험사가 부담이 되겠죠. 보험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리스크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뭔가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가 어떤 구멍이 생기고 부족해지게 되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증비용을 뗍니다. 그리고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변액연금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납입한 원금은 최저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30세가 연금을 가입했을 때 70세 정도의 연금 개시한다고 하면 40년 뒤입니다. 40년 뒤에 그 30여 년 전에 냈던 납입 원금을 보장해줘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 때문에 보험사는 또 역시 이 적립금 부분이 손실이 크게 났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걸 채워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손실이 안 나도록 하면서 이 보증 비용이란 걸 또 차감을 합니다. 이런 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그 차이들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변액종신, 이 펀드 개수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펀드 개수가 다양해야 다양한 어떤 시장들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액종신은 10개 미만, 그리고 변액연금은 5개가 채 안 되거나 뭐 많은 건 한 30개까지 다양하게 있고 변액적립,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20개, 30개 이상되는 어떤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펀드의 구성은 변액종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적립금 부분이 손해가 나면 안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채권형, 혼합형, 그리고 국내 자산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변액연금은 아주 다양하게 있어서 이거는 딱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변액적립은 다양한 자산들, 그러니까 국내, 해외, 섹터들, 그리고 채권형부터 주식형까지 다양한 펀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여기에서 의무 편입 비율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그 변액의 수익률 관리에서 상당한 장애물이 되는 요소인데요. 변액종신은 채권형 펀드에 또는 채권형 자산에 50%에서 70%를 반드시 이렇게 할당을 해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식형으로 100%를 다 했다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 보험사가 그 손실을 채워내야 돼서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위험한 자산들의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변액연금도 약간 비슷합니다. 채권형 자산의 30에서 50%를 반드시 투입하게끔 해서 또 손실을 좀 막아놨습니다. 손실이 막히면 그만큼 수익 기회도 막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식형으로 그 시장의 상승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채권형이 절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상승을 절반밖에 못 따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변액 적립은 채권형 편입 의무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상품마다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가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또 계속해서 이 차이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이 수익률 관리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액 종시는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젠 충분히 눈치를 채셨을 건데 변액 종시는 이 펀드를 가지고 대단히 수익을 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수익을 내도록이라는 뜻은 대단히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안 나도록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놔서 펀드 변경도 제한되기도 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정기 추가납입 정도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변액연금도 약간 제약은 있습니다만 펀드 변경이라는 수단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채권형은 항상 절반 정도는 깔고 가야 된다는 제약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정기 추가납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액적립은 펀드 변경뿐만 아니라 수시추가납입, 뭐 정기추가납입도 가능하고 수시추가납입 그리고 중도인출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이 변액연금은 왜 수시추가납입을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냐면 이 수시추가납입을 하더라도 채권형 50%를 반드시 같이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장이 자산시장이 하락해서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수시추가납입을 하더라도 원치 않게 채권형을 절반을 깔고 가야 되니 추가납입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효과가 변액종신이나 변액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원금 도달하는데도 역시 변액종신이나 변액연금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비과세 기능들이 다 있지만 수익이 안 나는데 비과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는 다른 세금이 아니라 이자소득세입니다. 수익이 난데 이자소득세를 떼겠다는 건데 수익이 나지 않으니 비과세라는 건 허울일 뿐이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잘 내면서도 비과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변액적립보험이 여러분들이 상품을 고를 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 또는 변액 적립보험이 정답인데 이걸 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펀드 숫자들이 많아야 되고요. 해외 펀드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대체로 국내 보험사보다는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변액 상품이 이렇게 관리를 해서 수익을 잘 내기에 유리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느 펀드가 어느 변액 보험의 펀드가 수익률이 좋다 이런 거는 믿지 않으시는 게 좋고 결과적으로 이 변액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문제는요. 아무리 도구가 좋다 하더라도 그 도구를 다룰 줄 모른다면 그야말로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 선택 기준은요. 바로 책임있게 수익률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변액보험들 막연히 방치하고 보유만 하심으로 인해서 자산이 불어나고 있는지 또는 우리 가정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냥 방치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다음에 나오는 이 전화번호로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남자 정욱이었습니다.
네, 정욱의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돈독한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는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단문은 013-3366-8289번, 장문은 샵 0988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요, 돈에 대한 독한 상담 코너입니다. 뭐 재무, 보험, 어떤 고민이라도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또 시청자 한 분 연결해서 고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욱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갖고 저희한테 전화 주셨는지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제가요. 네. 저는 이제 변액보험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상담을 신청했어요. 아, 네. 어떤 내용일까요? 메트라이프 변액연금 하나하고 미래일세생명 변액연금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제대로 관리되는 것 같지 않고 수익률도 되게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변액들을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 아직 많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일세 거는 제가 가입한 지 7년쯤 됐는데요. 생각나면 그냥 후회도 했다가 뭐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잊고 있다가 네.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재작년에 관리해 주신다는 분을 만나서 제가 메트라이프의 변액연금을 또 하나 가입했는데요. 이것도 수익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변액보험을 지금 두 개를 들으셨는데 수익률이 안 좋으셔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소장님, 뭐 또 추가로 여쭤보실 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예. 요새 뭐 변액보험 얘기를 많이 했더니 네. 문의가 좀 많습니다. 이 변액보험은요, 다른 뭐 보험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평가를 하려면 상품 이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좀 그렇죠. 정보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 변액보험 계약들은 언제 가입하셨나요? 미래이색 연금은 2012년 3월에 가입했고요. 메트라이프 변액 연금은 2016년 12월에 가입했어요. 네. 이 두 계약의 현재 그 펀드 구성은 어떻게 되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현재 그 미래에셋은 그 아시아 퍼시픽 컨슈머 주식 안정 자산 배분형 100%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메트라이프 거는 가치 주식 100%로 투입하다가 작년 4월에 적립금만 채권형으로 100%로 변경을 했어요. 네. 지금 미래셋 변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거 네. 그 혹시 그 펀드들 지금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펀드들 이름이 혹시 다 자산 배분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네. 어떤 상품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펀드 변경이나 추가 납입 이런 건 좀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추가 납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 펀드 변경은 미래에셋은 제가 가입해서 안심 채권형으로 붙고 있다가 매트 판매자 만나서 인덱스 혼합형 50%로 변경을 했다가 뭐 그래도 올 2월에는 정말 그래도 믿기지 않아서 제가 인터넷 뒤져서 공부를 해서 아시아 퍼시픽 100%로 펀드를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트는 가치 주식 100%를 투입하다가 작년 4월에 적립금만 채권형 100%로 변경을 했어요. 또 본인이 알아보셨어요. 또. 네네. 네. 되게 관심이 있으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미래셋 인덱스 혼합형 50%라고 했는데 이 50%가 아니라 혹시 상품명이 인덱스 혼합형 50 아닌가요? 50. 네네. 인덱스 혼합형 네. 50인데요. 네. 네네. 이거 지금 펀드 변경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판매자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 미래에 가입했을 때 안심 채권형으로 했다가 그 재작년에 그 매트 판매자 만나서 인덱스 혼합 50으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매트에 저 가입시킨 분은 작년 4월에 그 펀드 변경 안내 이후로
증시 전망 문자만 한번 받았어요. 이게 참 변액은 좀 복잡합니다. 네. 예, 좀 들으셔도 이게 잘 그렇죠. 정리 안 되실 텐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미래에셋은 2012년 3월에 가입하셨고 네.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판매자가 이 안심채권형이 좋다 이렇게 권했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쭉 오랫동안 부으셨고 2016년 12월에 이제 관리를 하신다는 분을 만나서 메트라이프 상품을 가입을 하면서 이때 미래에셋 것도 인덱스 혼합형 50으로 처음 50. 이제 펀드 변경을 하신 거네요. 네. 예,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2월달에 혼자 또 그냥 예 뭐 고민하셔서 정부 착고해서 아시아 퍼시픽 이걸로 이제 바꾸셨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트라이프는 2016년 12월에 가입하고 이게 작년 4월이죠? 예, 작년 4월에 적립금만 채권형으로 바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환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미래에셋 거는 79% 나오고요. 메트라이프 거는 78%예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소장님과 질의응답까지 좀 끝나봤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주신 정보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으시고 화면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소장님, 빠르셨다. 저희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조언을 어떻게 좀 드리면 될까요? 예, 일단 이게 참 뭐 워낙 복잡한 것들을 갖고 오셔서 네. 이게 시간이 이제 요 방송 중에 다루기가 참 제약이 있는데요. 일단 이 변액보험은 펀드 관리가 생명입니다. 그거 하자고 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펀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거 가입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펀드 관리만 잘하면 정말 좋은 자산 관리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잘 관리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좀 쉬운 매트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분이 2016년 말에 가입을 시키고 작년 초에 몇 달 뒤에 펀드 변경 안내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월 달에 채권형으로 바꿨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됐습니다만 이게 그 5년간의 박스권을 뚫고 막 2016년 말부터 막 달리기 시작한 거라 2017년 4월에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하기가 쉬웠던 때예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실수를 했죠. 근데 이제 그걸 실수했다고 해서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이 아닌 이상 뭐 네. 그런 이제 실수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입한 지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익률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빠르죠. 네. 예. 그리고 이분도 한번 어쨌든 변경하는 관리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계속 더 잘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뭔가 시도를 했다는 거에 저는 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이제 계속 관리를 받을 거냐 이게 좀 관건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미래에셋 변액 계약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채권형으로 두고 그동안 관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마 관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판매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짐작하고 네. 채권형으로 두셨으니 수익이 쌓이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반밖에 안 된 그 변액 보험하고 환급률이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자산 배분형 뭐 이런 펀드냐 했는데 아까 그렇게 맞다고 하셨는데 역시 변액연금이라 채권형 자산에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에 투자하신 건 그 즈음에 한참 하락이 이제 그 뒤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예, 직접 상당히, 찾아보시고 하셨어요. 예, 그럼 네. 예, 직접 찾아보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손해가 되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제 귀결이 좀 됐어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화로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이제 이분께는 좀 설명 드릴 건데 네. 일단 결론은 메트라이프는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판매자가 계속 관리를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만약에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좀 상의를 해주시고요. 네. 관리를 한다면 메트라이프는 유지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뭐 상품성은 괜찮다 네. 이게 보이고 네. 미래에셋 변액연금은. 해지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지를 권해주셨어요. 네네. 이게 관리를 해서 뭐가 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요. 네. 그래서 해지하고 차라리 여기에서 나온 해지환급금이 뭐 얼마간 나올 거예요. 지금 기간이 꽤 돼서 적지 않은 그렇죠. 돈이 나올 텐데 네. 이걸로 메트라이프 변액에 추가납입 중도인출, 그러니까 수시 추가납입 중도인출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50만 원 월납은 어차피 장기 저축하자고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그건 남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는 해외 달러 투자 상품으로
그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신 솔루션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돈독한 이야기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끝나도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